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처음 뵙고서, 지난 시간 굉장히 긴장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들 다시 뵙는다는 생각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이 문구,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가를 만날까?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까? 뿐만 아니라 저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두 번째 시간,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문학 전공자는 아니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많으시지만, 이제 저는 철학하는 입장에서 이 생각들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관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저의 물음이에요.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선생님들은 아름다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지금 너무 계신 모습들도 아름다우신데요. 예, 아름다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꽃! 아, 그래요, 꽃. 꽃의 아름다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예, 좋습니다. 배 선생님, 아름다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름다움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지하고 느끼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요. 예, 선생님,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선생님은 아름다움 하면 잠자고 있는, 낮잠 자고 있는 소녀의 표정. 네, 그래요. 아름다움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여쭤볼게요. 조병희 선생님, 아름다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렇지만, 노을, 해돋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철학자는 공통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아름다움은 인간하고 얘기를 하는 것 네네, 맞아요. 같으면 제가 칸트가 얘기했듯이 그 대자연에 있는 장엄한 거, 그 숭고미 그런 걸 쓰는데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딱 말한다면은 같은 한자말이고 우리말이고인데 그거는 미는 미인데 아름다움은 그런데 일단은 감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입을 벌여가지고 더 담을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의 순간. 근데 꼭 크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숭고미인데 아주 작은 소리, 눈발 소리, 고요함까지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꼭 실체적으로 잡히기보다 감정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고요함,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예, 아름다움. 잘생긴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포함해서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누구, 예를 들어?
이게 도리안 그레이 도리안 상처럼 그게 이제 어쨌든 그냥 그 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늘 물어보잖아요. 아,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소피스트, 유명한 소피스트한테 물었어요. 했더니 아, 아름다운 소녀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답하는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녀다라고 얘기했고 선생님은 아름다운 남자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 대상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그런 것 말고 아름다움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철학자들은 이제 아름다움의 본질적인 것에 좀 다가가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꼽아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게 또 뭐냐 이걸 묻는 것이 또 미학의 작업이고 철학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꼭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삶에서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렇죠? 안 씻고 흐트러진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머리라도 한 번 더 매만지고 옷무새라도 한 번 더 매만질 때 난 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좀 깨끗하고 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싶다는 욕망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을 풀어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뭘까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람하고 연결시켜 보고 싶은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관심 가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수업의 순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어린 왕자 하는데 강의 전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작가 중심이었잖아요. 저는 좀 작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작가의 명언이 아주 압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들을 함께 선생님들하고 나눠보고 싶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재미난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마스크가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작품 소개 및 감상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후반부는 지금 시간이 된다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추는 또 무엇인지, 또 예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름다움이나 예술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하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좀 많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너무너무 멋있죠. 댄디즘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을 일으켰던 작가인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진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예술 작품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저는요, 이 포즈들이나 이런 표정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자가 보는 이런 포즈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뭐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아, 확신이 없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성적이다. 아, 여성적이다. 예. 그렇죠. 리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4년 아일랜드에서 좀 이름도 있고, 또, 빈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도 마련한, 좀 선량한, 그리고 유명한 의사, 이자 고고학에도 조예가 깊은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운 집이죠. 여유로운 집이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월터 페이터라는 사람과 존 러스킨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예술은 그렇게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실
테크네가 그리스어 원어거든요. 테크네는 요즘 여러분 선생님들은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원이 같아요. 테크놀로지하고 아트의 어원이 같고, 과거에는 뭔가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 이렇게 예술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무언가의 수단이었던 거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것도 예술이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리고 또 중세로 넘어오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그림으로 글을 못 읽는,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들 하는 식으로 예술은 어떤 기술의 개념과 같은 거였어요.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순수한 예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유미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의 선두주자인 두 비평가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월터 페이터는요, 예술을 위한 예술 주장하면서 미적 인상의 강렬하고 풍부한 경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예술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미주의, 탐미주의라고도 하는데 유미주의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책을 읽고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20살 때예요. 그리고서 자신이 바로 그것을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88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희곡, 시집 이런 것들을 출간하게 되고요. 또 이 책들이 인기를 얻어서 미국과 캐나다 순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28살 때 젊은 나이에 미국과 캐나다의 순회 강연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날리는데요. 이제 세관에서 신고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신고할 것은 내 천재성 뿐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사람의 그 재치, 유머러스함이 정말 아주 특별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결혼도 잘했죠. 84년도에 더블린의 이제 왕가의 그 변호인단에 속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두 아들을 연년생으로 출산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주 순탄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곧 나오기 전에 집에 초대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고 또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의 책을 출간하고 전기도 써준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젊은 학생으로서 이 집에 초대되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아주 공교히 드러내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그게 부끄럽지 않았던 게 플라톤의 책 중에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포지움. 거기에 보면 이제 동성애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고대 그리스에는 정말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성인의 남성과 미소년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지식을 전수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다가 이제 미소년이 성인이 되면 그 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알키비아데스가 실제 인물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향연에 보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소크라테스가 유혹되지 않았다. 이게 불평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문화를 언급하면서 로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동성애를 나의 성향이다, 나 그런 전통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오스카 와일드에게 그런 성향의 유혹의 끈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친했다고 봅니다. 자, 그때부터 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파멸에 이르는 그 만남은 조금 더 뒤에 오고요. 이제 188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한 왕자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경이로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행복한 왕자 동화집을 내죠. 그 밖에도 저는 또 나이팅게일과 장미라는 또 동화가 있는데 그건 또 굉장히 섬뜩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동화도 이 사람 꽤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행복한 왕자 내용 기억하시죠? 동상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은 왕자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아주 높은 곳에 동상으로 세워지자 그때부터 이 나라의 온갖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그때서야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지나가는 제비, 지금 이집트로 가는 제비에게 붙잡고서 내 사파이어, 내 금, 내 금, 그렇죠. 예. 금박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면서 결국은 헐벗은 채 시장에 의해서 다시 철거되고 녹여지는데 녹여지지 않은 게 이제 납으로 된 심장이 녹여지지 않았죠. 자, 그런 아주 선량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화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동화는 더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1890년도에 잡지에 연재했는데 워낙들 안 좋아했다고 해요. 너무나 내용이 당시에 도덕과도 좀 어긋나기도 하고 너무 놀라워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서 말한 내용은 아까 월터 페이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설적으로 재미있다기보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너무 많죠. 선생님 읽어보셨다고 했으니까 뭔가 전달하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달하려는 것은 유미주의 사상을 헨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자, 연재 이후에 이제 6개의 장을 추가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와 93년도, 95년도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1895년도에 미소년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과의 애정관계가 이제 좀 심각하게 지는데요. 그 사람은 아까 말한 로스랑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하는 후작 집안의 아들인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둘만의 연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더글러스에 의해서 조금 안 좋은 데를 돌아다니게 돼요. 남자들의 그런 연애가 좀 뭔가 뒷말이 나올 만큼 그래서 그 관계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소 전해에 저도 이제 이번에 여러 선생님들께 강의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다 알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더글러스의 그 위에 형이 또 아주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인데 그분이 뭐 꽤 높은 사람과 총리가 되는 높은 사람과의 연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연인이 총리가 되면서 이제 실연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직을 맡으니 너랑의 연애를 할 수 없다 해서 그 형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작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하나 잃었잖아요. 동성애의 실연의 상처로 또는 뭐 이게 불명예로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도 이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이 관계를 법정으로 가져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퀸스베리 후작이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말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그냥 변호사를 쓰면 좋았을 텐데 변호사를 쓰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변론한다고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좌중을 너무 재밌게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의 입담을 지금 잠시 후에 명언들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 좌중은 웃었는데 배심원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이런 신성한 법정에서 저렇게 언어적 농담으로 자기를 저렇게 변호하고 있다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결국은 재판에서는 좀 불리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작품이 또 공격의 대상이 됐죠. 여기서 이 더글러스가 마치 도리언처럼 헨리가 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완전히 오버랩 되면서 유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강제 노동의 판결을 받습니다. 예, 일했고요. 열심히 일했고 굉장히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수감 모두 마친 후에는 영국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 수가 없게 돼서 파리로 가고요. 파리에서 좀 근근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글러스는요,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어 했으나 증인 자리에 오지 않았고요. 더글러스는 그냥 해외로 가버렸어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이제 파리에 오스카 와일드가 어렵게 살 동안은 파리에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지내지만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니 영국에서 벌을 받고 파리에 가서 또 둘이서 같이 지낸단 말이야? 하면서 생활비를 둘 다 끊었어요, 양가에서. 그래서 또 더글러스가 또 떠나게 됩니다. 자기는 돈 없이는 못 산다 하고서 떠났고요. 결국은 정말 배고프게 살다가 싸구려 여관 같은 데서 사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싶어 했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교계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사로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좌절됐지만 죽기 직전에는 허락해 줬대요. 개종을 허락해 줬대요. 카톨릭 교계에서. 그래서 이제 종부성사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라는 사람과 함께 지켜보는 데서, 그러니까 신부님과 그 친구, 평생을 지켜준 친구, 그리고 이제 후에 자서전도 써주고 온갖 책을 출판해 준 그 친구와 이제 하숙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뇌막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도 꽤 있어요.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그것도 역시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세기 후반에 이제 프랑스에서 드레피스라는 군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받게 되고 중형을 받게 되는 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백한다라는 책에서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호소하고 결국은 정의를 살려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밀 졸라가 이 사람에 대한, 드레피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내가 얻은 바 있다, 영국의 한 신사로부터 얻은 바 있다라고 언급은 했고요. 그 신사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오스카 와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에 처했을 때 본인이 뭔가 증언을 해주고 그 사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1995년도에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기념비가 세워지고요. 그것이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고요. 또 1998년도에는 영국 국적을 회복해 줍니다. 국가가. 그리고 광장에 기념비도 세워줍니다. 기념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말 못할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그대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 있게 여겨라. 뭐 이런 의미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죠. 이 사람은요, 190cm에, 와, 키 크죠? 짙은 푸른색 눈, 하얀 피부, 묘하게 양성적인 분위기.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어요. 양성적인 분위기. 독특한 패션, 승마 바지를 입었다고 하고요. 붉은색 조끼, 벨벳 재킷, 블랙 실크 스타킹, 풍성한 모피 코트에 리본이 달린 에나벨, 반짝반짝 빛나죠? 가죽 구두, 재킷 단추 구멍에 꽂은 꽃, 특히 이제 백합을 꽂았는데 백합이 그 유미주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구사했고요. 이 사람은 사실 목소리도 좋고 리드미컬한 그런 어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화를 풀어가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 매혹시키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머와 위트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재치 있는 유려한 입담과 촌철살인의 경구를 날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동시에 그런 한편 또 길거리의 거지에게 입던 코트를 벗어줄 정도로 행복한 왕자입니다. 완전 따뜻한 신성과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겉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에세이들을 찾아보다가 재미난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축약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분에 대해서 느껴보도록 하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예. 나르시소스가 죽자 그가 기쁨을 찾던 연못은 달콤한 꿀물에서 짭짤한 눈물로 변해버렸다. 예, 나르시소스는 자기 모습에 감탄하면서 살다가 예, 죽은 인물이죠. 예, 산의 요정들이 연못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요정들은 연못을 위로해주며 말했다. 자, 연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르시소스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몰랐어. 그래, 나르시소스는 정말 아름다웠지. 누가 너만큼 잘 알겠니? 그는 너만 찾았어. 내 물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았으니까. 자, 이제 요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연못한테, 나르시소스가 죽어서 참 너가 슬퍼가지고 짠물이 됐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나르시소스가 널 그렇게 거울 삼아 봤으니 너참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못의 대답이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물론 나도 나르시소스를 사랑했어. 그가 내 두개 앉아 나를 쳐다볼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짜 나르시소스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연못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는 묘한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르시소스만 자기 외모에 감탄한 게 아니라 그의 눈동자에 비친 연못도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 이제 동상이몽 말씀드렸고요. 이제 명언들을 좀 살펴볼까요? 명언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아, 저 이거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좀 짚어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나는 삶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글을 썼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도 쓸수 없다. 삶이란 쓰여질 수 없는 것이다. 삶이란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글귀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다가온 게 뭐였냐면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시빌 레인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안이 첫 눈에 반한 좀 싸구려 극장의 아주 청순하고 순수한 여성인데, 이 여자의 연기를 도리언 그레이가 아주 감탄하면서 자꾸 보러 오고서 이제 사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의 약혼녀의 연기를 보러 갔을 때, 그 연기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너무 형편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도리언 그레이가 그 여자를 모욕을 주죠. 그래서 그 모욕 때문에 그 시빌 베인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사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시빌 베인이 지금까지는 뭐 줄리엣 역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역을 연기로서 잘했는데, 정작 내가 이제 당신과 사랑하게 됐고 이제 청혼도 했으니까 정말 사랑한 게 확인된 거잖아. 그러니까 난더 이상 이거 연기에 대해서 연기할 이유가 없다. 연기를 잘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었어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문구가 시빌 베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에 대한 연기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아니라 내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나는 연기에 대한 흥미도 재능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얘기가 오버랩돼서 이 문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좀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봉사를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던 사람이 진짜 선행할 기회가 있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글을 쓰기보다는 그 행동을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좋은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는 행동에, 삶에 집중하는 기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이 사람의 글 중에 하나였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나눠주셔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즉석에서 계속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삶의 방관자가 되는 길이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의 방관자가 되는 길이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무책임하다. 근데 방관이란 말을 이제 번역을 잘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관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을 시켜서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게 방관, 객관화시키자면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막 돈이 없는 벌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객관화시켜서 보면 뭐 돈이라는 건 돌고 돌고 한번 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진단을 따라갈 수 없는 그 현실인 것 같고 방편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방편? 그렇지만 이거는 방편이고 그때 지나가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진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데 때로는 살면서 방편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철학자 중에 노예 철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노예인데 철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 이솝? 이솝은 이제 철학자가 아니라 작가. 에픽테투스. 이 사람은, 예, 노예였는데요. 주인이 막 다리를 비틀었죠. 근데 주인님한테 계속 이러시면 제 다리가 부러집니다. 했고 진짜 부러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인이 뭔가 양심에 걸렸는지 아니면 더 쓸모가 없었는지 자유롭게 해줬죠. 이 사람은 이제 학파를 세울 정도인데요. 자, 노예라는 자기 신분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마 철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내가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왕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학파 안에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있고 노예도 있는 학파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는 우연인데 이거는 그냥 내 관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야. 나는 해야 할 바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 글 안에 있는 방관자적 태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있기보다 아까 객관적 거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이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구나. 그럼 난 여기서 내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예, 이것은 이제 맥베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 인생은 무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이제 대사가 좀 나오거든요. 그거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 중에도 참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풍요롭고 다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우울하고 답답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우연히 그런 상황이
얻어진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저는 스티브 잡스의 그 졸업식 축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말했던 점들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가 지은 회사에 설립한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앞에 게 없으면 그 뒤에 게 없고 바로 이 하나하나의 자기 불행한 사건들을 나름대로 고향 또는 승화시켜서 현재의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 거리를 두면 이것이 과연 나중에 내가 이룰 무엇, 내 인생의 점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조금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방관자라는 말이 참 무책임한 말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객관적 거리의 개념을 두면 미학에서도 미적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태풍 속에 번개 치는 그 밑에 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장엄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나는 창 안에 있고 창 밖에서 태풍이 치거나 아니면 번개가 치는 걸 보는 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미적 거리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스스로가 또 의식적으로 해야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관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연결이 돼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불행은 견뎌낼 수 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참고 견디기란 너무도 힘든 고통이다. 그러니까 불행은 우연히 주어진 거니까 아까처럼 노예로 태어났든 황제로 태어났든 이거는 우연히 주어진 거고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건 그냥 감수할 수 있어. 그러나 스스로의 잘못 자기도 이제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참고 견디기란 참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죄책감의 그 고통을 여기서 느꼈어요. 죄책감, 스스로의 잘못으로 생겨난 불행.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우연적으로 주어진 불행보다 더 큰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명언을 좀 많이 가져왔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좀 더 살펴보죠. 예술이 삶을 모방한다기보다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고 말해야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활동하기 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술은 모방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을 모방하고 하는 식으로 모방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바꿉니다.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라고 말해야 옳다.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예술처럼 어떤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이 꼭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어도 되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존재하지만 결코 언급되지 않는 세상이다. 언급되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라고 불린다. 다른 하나는 예술의 세계다. 예술가는 그런 세계를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술가의 역할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렇죠? 조금 더 본질적인 세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의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술가다라고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삶을 알고 싶은가? 나는 내 천재성을 삶에 투영했으며 내 글에는 내 재능만 투영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작품보다는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명언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비평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비평가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느낌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평가의 역할을 주었고요. 미학적 비평의 첫걸음은 자신의 느낌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올바른 비평을 위해서는 창조적 작업보다 훨씬 깊은 자기 연마가 필요하다. 사실 시인이 못 돼서 비평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비평의 역할을 창조적 작업보다 더 깊은 자기 연마가 필요하다라고 한 점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연극 비평을
벌써 19년째 하고 있네요. 근데 많이 하지는 못해요.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연극을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평을 하면서 제가 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이론으로 화려하게 어려운 막 멋진 그런 비평은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여기서 무엇을 내가 얻어내는가 또는 작가에게나 연출가에게 내 감성 또는 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기 연마가 필요하다. 그럼 나에게 필요한 연마는 뭐냐? 역시 사유하는 힘 또는 그 관계와 관계들, 인물들과 인물들 사이에 놓치고 있거나 연출가가 놓치고 있거나 배우가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청중들, 관객들이 더 집중해서 봐주길 바라는 그런 면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제가 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져왔고요. 또 그 다음 얘기가 있네요. 감각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듯이 영혼만이 감각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작품에도 나오는 글이죠. 그래서 감각과 영혼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여기서 봤습니다. 아,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편협한 사람만이 감정을 지우려고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 그러나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슬픔을 지우고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을 지우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근데 사실 지워지지도 않는데. 자, 그러나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들의 연륜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신을 지배한 사람은 언제라도 슬픔을 지우고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우리의 감각만 영혼을 치유할 듯이 있듯이 이거는 교양글에 나오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볼 때도 오스카 와일드 우리가 흔히 인위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오스카 와일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일반 보편적이고 수긍이 가는 이야기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혼을 지휘할 수 있는데 감각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물론 이 작품 속에서는 그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퇴폐적이고 그야말로 말초적인 감각이어서 더욱더 선생님께서 그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작품의 맥락 속에. 감각이라고 관능이라는 표현이 관능. 네. 그 작품 내에서는 여지없이 선생님께서 의심하실 여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감각과 영혼의 관계가 연결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로 작품을 보고 이 말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 주제로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죠. 감각과 영혼의 관계가 어떤가?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이라는 것을 예술로 본다면 예술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적 감수성. 네. 미적 감수성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도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편협한 사람만의 감정을 지우려고 많은 세월을 필요한다고 했는데요. 네. 감정을 지우려고 했으면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지우려고 세월을 허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허비하지 않더라도 일단 감정을 지우려고 했으면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인격적 완성도가 아닐까요? 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저는 코칭을 또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코칭 실습을 자기 친구랑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계속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사례로 얘기를 하면서 코칭이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주신 분은 적절한 순간에 빨리 질문을 통해서 이분에게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게 이 사람의 미션인데 그 말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과오들을 어쨌든 정당화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것을 그냥 흘려내보내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만나보지 않았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지만 과거의 과오에 너무 매여서 정당화한다거나 감정을 지우려 하는 것도 역시 정당화한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을 허비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발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수긍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아까 인격의 완성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양을 가진 사람은 그 슬픔을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들었고요. 사실 이 구절은 니체를 연상시키네요. 니체가 긍정하는 삶을 이제 가장 최고의 이상적 인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주어진 불행들, 난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순진한 아이처럼 긍정하면서 즐거움의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니체적인 면들을 여기서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감각만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만이 감각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아까 미적 감수성 얘기 너무나 여기에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 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면 그 주인공이 엄청난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고문을 통해서 사실 이 주인공은 그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 101호라는 끔찍한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불구가 되고 진정으로 빅브라더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겨우 처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이지도 않아요. 그 소설 속에서는. 그러니까 감각이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고문을 통한 감각이 우리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그 작품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거고 가장 최상의 경우는 미적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고 이 양극단의 감각의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영혼의 악화와 영혼의 승화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명언은 여기까지 했고요. 옥중기에서도 또 제가 가져왔어요.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감옥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때로는 조소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반항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술에서 그렇듯이 삶에서도 반항심은 영혼의 통로를 가로막고 하늘의 공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반항심을 비판적 사고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각을 돌처럼 만드는 것, 편협한 좁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마음을 이렇게 돌덩이처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잘못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원의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나무에만 몰두해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멀리했다는 것이다. 실패, 굴욕, 빈곤, 슬픔, 절망, 고통, 눈물, 고뇌에 찬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상심 어린 말,
우리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만드는 회한, 죄책감, 가슴을 저미게 하는 모멸감, 후회를 낳는 정신적 고뇌, 이런 것들은 내가 두려워했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번갈아 맛보아야 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 내가 비로소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것은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철저히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분명히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런 삶은 한계가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곳을 찾아가야만 했다. 정원의 나머지 절반, 어둠에 감추어진 절반. 그 면 또한 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므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마땅히 알았어야 했지만 놓쳤던 것들,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통해서 또 한 번에 여기서 승화 또는 고향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힘들었겠죠. 불행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예술가는 이 불행을 긍정하는 그런 모습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친구들이 말하는 오스카 와일드,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작가. 이 사람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최고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대화만큼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화를 잘했는지를 지드가 말했고요. 로버트 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곁에 지켜줬던 그 친구도 역시 이 사람은 대화가 정말 훌륭했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가진 힘의 희미한 반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그 영상 시대였더라면 오스카 와일드의 대화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 런던의 커다란 광장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95년도에 거기 이렇게 쓰여 있대요. 세상에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랑은 없다네. 그대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웠네. 라는 말로써 자기가 했던 그 사랑도 난 후회하지 않아. 난 그 사랑이 아름다웠어.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97년도에는 오스카 와일드를 영화화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 주드로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드로가 더글러스 경, 아까 그 재판에 송부된 사건에 연루된 미소년 역으로 주드로가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도리언 그레이 이제 서문부터 시작해서 작품에 대한 얘기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